벌, 벌이요, 벌. 얘가 거기 멈춰 있는 게 더 위험해. 내일 정도 되면. 안녕하세요, 숙성 꿀지기 안승재입니다. 오늘 점심 무렵에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쪽에 벌들이 나왔다고 연락을 받아서 새로게 사다리랑 벌통 자재를 신고 왔습니다. 저녁 무렵이 다 돼가는데요. 지금 한번 이동해서 벌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다리랑 벌통, 벌통은 먼저 옮겨놨고요. 산마트 나는 거 맞죠? 네, 요 나무 꼭대기에 벌들이 많지는 않고 조금 매달려 있네요. 옆에는 아카시 나무가 있어서 이쪽으로 이사를 온 것 같습니다. 네? 동영상이에요 이게? 벌, 벌이요, 벌. 벌 체크하는 거예요? 잠깐만. 벌, 됐어요? 요황물 잡으셨어요? 네, 물이가 딱 떨어졌기 때문에. 예. 네. 쏘이셨어요? 아니요, 요황물 잡으셨어요? 일단 봐야죠, 진짜. 아, 봐야 돼. 요황벌은 털리고 일부 남은 일벌들이 있는데 이것은 나무를 자를 수도 없고 잡을 수가 없겠네요. 얘가 나 거기 멈춰 있는 게 더 위험해. 내일 정도 되면 없어지겠죠? 털어줘도 다시 또 붙을 거니까 벌들이 길을 잃어서 또 여왕벌을 잃어서 진지하게 움직이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잘 살거라. 나무가 생각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벌을 완전히 다 털지는 못했습니다. 훈연기로 몇 차례 제거를 해줬는데 아직도 냄새를 맡고 계속 몰려드는 벌들이 있는데요. 내일 정도 되면 다 없어지겠죠? 그래서 신고를 받았을 때는 주민 말만 믿지 말고 항상 더 여분으로 사다리도 큰 놈으로 챙겨와야 될 것 같습니다. 꿀장 하나만 더 가져왔었더라도 꿀장을 나무에다 좀 매달아 놨으면 거기에 벌들이 다 붙었을 건데 조금 아쉽네요. 빨리 와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급하게 오는 바람에
꿀장 챙겨오는 거를 깜빡했습니다. 그래서 항상 분봉 받을 준비를 위해서 빈 벌통에 꿀장 소비를 꼭 준비해놨다가 연락이 오면 출동!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한 손으로 촬영하려고 하니까 훈연을 좀 해주고요. 살짝 열어보겠습니다. 출입문은 닫아놨어요. 네. 나오면 어떻게 들어가요? 이건 지금은 이제 못 들어가죠. 여기로 자고, 여기에 벌들이 붙어 있는데, 여왕벌이 이제 잘 있는가 한번 봐야죠. 여기는 보이진 않네요. 이쪽에도 보이진 않고요. 우선 이렇게 좀 놔주고 소비 정돈만 조금 바꿔주고요. 그리고 나서 또 내일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. 지금은 엄청 더우니까 얘도 지금 빼주면 좋은데 벌이 붙어져 있으니까 그냥 놔두도록 하고요. 저녁엔 좀 쌀쌀하니까 스티로폼 반박봉 하나 그대로 빼주겠습니다. 그리고 눈은 또 약간만 열어서 통로 열어주고요. 그리고 뚜껑 내려가라. 얘네들이 다 날렸다가 이제 입구를 못 찾으니까 제대로 못 들어갈 건데, 그래도 여왕벌이 있으면 여왕벌 냄새를 맡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. 벌들이 잘 안착하고 여왕벌도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벌들이 이제 냄새 맡고, 동료들 냄새 맡고 또 여왕벌 냄새 맡고 좀 들어가죠. 잘 적응을 하고 잘 지내라. 내일 또 한번 살펴봐 줄게.